맛이 어떤 것 같아? 최고야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CJ 햇반 컵반 가정식 반상, 그 다음에 옐로우 크림 커리 덮밥. 이름도 길구나. 자, 옐로우 크림 커리 덮밥, 뭐, 케찹이란다. 저기, 뭐야. 카레 같은 건데, 뭐, 일본식이란다. 인도식으로 뭐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렇게 햇반 하나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게 되면, 자, 크림 커리. 어우, 커리인데, 옐로우 크림 커리라. 자, 좀 약간 좀 커리는 카레에 비해서 좀 진한 색이죠? 진한 색인데, 뭐, 노란색인데, 크림까지 들어갔다. 네, 이거 같고요. 뭐 두 개 다 같이 부어주셔서, 전자레인지다가 한 2분 정도 돌려주시면 될 것 같고, 자, 뭐 무슨 10분은 아니겠고, 자, 여기 보시게 되면 한 2분 정도 돌리라고 되어 있죠. 자, 영양성분이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? 자, 영양성분은 따로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. 뭐 카레 성분이라서 빼놓은 것 같고, 한 2,000원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햇반 하나 깠어. 자, 햇반 나와주세요. 자, 이렇게 떨어주시고, 그 다음에 위에다가 부어서, 자, 부는 것도 보여드려야지. 무슨 색색인지 봐야 되니까. 먹어도 봐야지. 차가울 때. 오. 카레랑 좀 느낌이 좀 다른 독특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. 자. 약간 좀 비주얼적으로는 조금. 그렇긴 한데. 한번 먹어볼까요? 카레랑은 좀 다른 커리 느낌? 커리 느낌인가? 하여튼 여기서 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. 향은 뭐 카레 향이 강한 것 같진 않고요. 자, 비비아싸.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양이 이거밖에 안 돼. 그러긴 하는데 또 다 드셔보시게 되면 뭐 그냥 그냥 한 끼로 괜찮다 정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. 한 2,000원대 정도 하는데 뭐 햇반 하나에다가 그거 하니까 싼 건 아니긴 하지만, 자, 뭐 3분 카레 한다 그거 느끼게 되면 뭐 싸게 먹으면 1,500원대도 하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건더기가 뭐 감자 같은 것만 좀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. 뭐 고기 같은 건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. 자, 맛있게 생겼다. 자, 한 숟갈 먹어봅시다. 크림 맛이 좀 나네. 크림 맛이 나고요.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이죠? 그 다음에 좀 카레 향은 조금 약한 느낌. 크림 향이 좀 가서 약간 좀 크림 향이 좀 치즈 향 같은 느낌도 살짝 나기도 하고요. 근데 맛있긴 하네. 뭐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네 하실 수도 있고, 좀 뭐 크림이나 그런 거 느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왠지 그 뭐라 그럴까? 카레에다가 치즈라기보다 좀 우유를 부어서 먹는 듯한 느낌? 그런 느낌을 살짝 드는 것 같은데요. 그냥 적당하게 괜찮은 것 같네요. 부드러운 게 좋다. 거기다 감자 같은 것도 입에서 살을 잘 넣고요. 와, 흘리지 마라. 자, 그렇게 해서 한 2,000원대 판매되는 제품인데, 요즘 뭐 이런 걸로 많이들 나오더라고요. 오뚜기도 많이 나오고, 여기서도 햇반 내에서도 정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. 그냥 간단하게 식사 함께 하시기에는 편한, 그런 거는 편한 것 같더라고요. 물론 뭐 제대로 드시기에는 조금 뭐 반찬 차리고 그런 것도 귀찮을 때는 그냥 간편하게 저도 드실 수도 있는 제품인데, 카레 향은 조금 약하고 크림 향이 살짝 나서 그 조화가 좀 괜찮은 제품이니까 그렇게 되시면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내가